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당 지도부가 지하차도 참사로 14명이 숨진 충북을 찾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부실 늑장 대처 의혹에 일찍 가서도 바뀔 건 없다고 한 김영환 지사 징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참사 9일 만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궁평 2 지하차도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조문을 마친 윤재욱 원내대표는 있어서는 안될 사고가 났고 희생자 여러분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부실, 늑장 대처 의혹으로 고발된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징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조사와 경찰 수사를 언급하며 지금은 성급한 것 같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또 당에서 조치할 그런 필요가 있으면 판단하겠습니다. 청주 오송으로 이동해 수해 복구에 나선 윤재욱 대표. 언론을 통해 알던 내용보다 훨씬 심각하다며 특별 재난지역 선포 이외에 추가로 예산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챙겨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참사와 관련해 충북지사와 청주시장이 모두 속한 여당의 책임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총체적으로 관리나 예방 책임이 정부와 여당에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습니다. 또 오송 참사 현장에 일찍 갔어도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고 한 김영환 충북지사 발언에 대해서는 적절하진 못했지만 말 한마디라며 문제 삼진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적절하지 못했다고 제가 얘기했고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지고 징계라는 수단을 가동하는 것이 맞는지는 판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여당 소속인 이범석 청주시장은 당 차원의 지원을 호소하기 위해 윤재욱 대표를 찾아갔지만 얘기는 꺼내보지도 못한 채 인사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